안녕하십니까. 강창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신경치료를 하고 꼭 쉬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연 항상 쉬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언제 안 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신경치료라는 것은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에 있는 신경을 제거한 후에 이렇게 신경 안에다가 그 신경 대신에 다른 물질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항시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깎아서 씌우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신경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을 거쳐서 안에를 깨끗이 한 다음에 말리고, 그래서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쉽게 말해 이렇게 메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 기둥을 넣어서 기둥이나 이런 걸 만든 다음에 결국 크라운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충치가 있다 보면 보통 이렇게 보면 여기 충치가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파면 이런 식으로 신경이 뚫리게 되고 결국은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경을 파내고 나면 결국은 뭐냐면 이 안을 가운데를 파내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얼마 남지 않습니다. 치아가. 그러다 보면 점점 약해지죠. 아까보다는 보실까요? 아까보다는 이게 좀 더 약해지겠죠. 많은 재료들이 치아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기둥을 씌워서 기둥을 만들어서 이를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니라든지 도자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그럼 왜 씌울까요? 그러니까 안 씌우게 되면 뭐냐면 이렇게 이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씌우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났을 때 남아있는 그 치아의 양을 보면 그 위험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하고 나서 이만큼 남았다 그러면 잘 깨지겠죠. 이쪽으로도 깨질 수도 있고. 근데 요렇다 그러면은 얘보다는 덜 깨지겠지만 여전히 깨질 위험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를 뚫게 되면 치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경치료를 끝내고도 이렇게 메웠는데 예를 들어서 안 쉬었다 그러면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더 갈라질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더 많이 깨지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기둥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치질이 치아가 남는 게 없으면 너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을 넣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씌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금니를 씌우자 그러는데 왜 씌워야 될까요? 보통 이제 어금니와 앞니로 나눠 보겠습니다. 어금니 쪽에서는요 파란색은 안 씌운 거, 노 크라운 안 씌운 거냐 보세요. 씌운 것보다는 월등히 대여섯 배나 더 많은 엄청난 10배 가까운 차이가 날 만큼 잘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특이할 점 뭐냐면 앞니나 아래 앞니, 그러니까 위에 앞니나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쉬우나 안 쉬우나 부러질 확률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앞니나 아래가 많이 썩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썩었을 때는 결국 기둥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어떤 거였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기둥을 넣어서 한다는 거죠. 많이 썩었을 때는 이게 소용이 없는 얘기, 많이 안 썩었을 때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어금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보통 크라운이라고 다 씌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씌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 위에만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볼까요? 자, 이렇게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이 바닥재를 깐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인레이처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건 근데 보통은 권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외국인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모를까 한국에서는 좀 이런 방법을 쓰기는 되게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아까처럼 인레이식으로 껴서 이렇게 마무리 짓기도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조금 거시기하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안에다가 이렇게 이색 씌우지 않고 이게 차근차근 해서 레진이나 이색깔 나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를 직접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부위가 잘 깨지기도 쉽고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는, 뭐 미국 사람들처럼 햄버거만 먹는 나라에서나 통하지 한국처럼 간단한 음식 먹기에 사실 이걸 쓰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니가 충치가 생기더라도 막 옆에 크게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위에만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신경치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쉬울 수도 있지만 아까 보기가 있었죠. 앞니의 경우는 조금 썩은 경우를 신경치료 했을 경우에는 쉬우나 안 쉬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그냥 이제 레진으로 이 색깔 나는 걸로 메우고 씌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주로 청소년기 학생이나 젊은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한 5년, 한 적어도 5년 정도 지나면 이게 좀 회색빛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씌우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또 20대 초반의 여성에서 이를 좀 깎기가 아까울 때, 요럴 때 또는 또 잇몸이 앞니가 잇몸이 나쁜데 어차피 씌워도 얼마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굳이 씌우지 말고 이렇게 가운데 떼우기도 하는데 다음 내용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앞니 할 때 우리가 기둥도 늦기도 하는데 물론 치과 의사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될 수 있는 포스트라고 해서 기둥은 늦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까 좀 조금 가운데만 좀 썩었을 때이지 예를 들어 이렇게 뻥뻥 썩었다 이걸 갖다가 뭐 신경치료하고 씌우지 않고 레진 할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치과 의사의 영역이고 환자분에게는 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렸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우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여기만 조금 파가지고 했을 때에만 가능한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많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언제를 또 안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잇몸이 여기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잇몸이 안 좋은 치아를 예를 들어서 충치가 조금 먹었다든지 또는 이쪽을 조금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신경치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치우게 되면 한 5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게 사실 얼마 못 쓰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가 너무 뭐 어떤 아프거나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신경치료를 할 경우에 이걸 갖다가 또 50만원씩 받고 일을 씌우면 환자 입장에서는 1, 2년도 못 쓰고 돈을 많이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한해서는 굳이 씌우지 말고 많이 썩지 않았다면 아까처럼 떼우기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은 치질, 즉 치아가 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의외로 우리가 씌우지 않고 가운데를 떼우기만 해도 잘 버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걸 보면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 2년 아 이거 여기 아닙니다. 여기 이 2 year까지는 즉 치아 치질 아까처럼 아까 보셨죠. 뭔가 이렇게 얘처럼 많이 썩은 거 말고요. 얘처럼 많이 썩은 거 말고 한 요 정도만 이렇게 없는 부위들 있죠. 아까 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한 요 정도만 썩은 부위들은 의외로 조금만 떼어도 잘 버티 이 정도 느낌을 쓰는 건 오래 잘 버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2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컴퍼짓 레진이나 아말감 보험으로 떼어도 그럭저럭 2년까지는 별 차이 없이 버틴다. 즉 치아가 2년 내로 뽑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즉 이렇게 잇몸이 나빠서 2년 내로 뽑을 느낌이 들 때에는 굳이 50만원짜리 비싼 걸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보이는 논문을 보고 어떤 우리가 얼마 남았을 때 2년까지는 잘 버틴다는 거죠. 뭐든지 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 컴퍼짓 레진이랑 레진이 훨씬 더 잘 버티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치아가 여기 사진상은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게 잇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가 흔들린다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뭐 환자분한테 이제 임플란트를 권할 수 있는데 싫어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신경치료는 해야 되겠고 했는데 뭐 할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로 비싼 50만원을 쓰면 환자도 부담되고 또 1, 2년도 못 쓰는데 그걸 갖다가 또 하면 의사도 힘들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임시 재료를 이용해서 메우거나 또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뭐 다른 임시 재료인데 예를 들어서 뭐 레진이라든지 아말감이라든지 보통 이제 레진을 많이 권합니다. 아말감은 또 깨지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레진 같은 걸 이용해서 메워서 한 굳이 여기 크라운 금리로 이렇게 금리로 하면 돈만 많이 쓰니까 그래서 잇몸이 나쁜 경우에 충치가 많이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치질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이제 보험이라는 레진 한 10만원짜리로 메워서 좀 쓰시다 상황을 보다가 임플란트로 가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어떤 경제적 비용을 좀 줄여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치과에서는 뭐 굳이 막 크라운을 권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2년도 못 버티고 와요. 저희 치과에 많이 오세요. 이게 뭐냐면 그쪽 치과에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는데 사실은 조금 얼마 못 쓸 치아에 대해서 이렇게 금리를 씌우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만 하고 위에만 메운 다음에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 거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일단 신경치료를 하면 씌우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뭐죠? 앞니의 경우 이렇게 앞니에 조금만 썼거나 뭐 이럴 경우에 또 아까 보셨죠? 잇몸이 안 좋은 게 만약에
잇몸이 안 좋은데 여기에 충치가 생겨서 피치 못하게 할 경우에 비싼 50만원짜리 하긴 아까울 경우에만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논문상 봐도 2년 정도는 뭘로 해도 잘 버틴다는 걸 기준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석이고 추석 잘 보내십시오. 이제 10분 안에 제가 맞춰야 됩니다. 이게 10분까지만 가서. 그래서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자, 화이팅!